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1, 2부에서는 저희가 국내 정치 얘기를 주로 했죠. 이번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성훈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교수님은 논문 러시아어과 교수신데요. 러시아에서 네네. 공부하신 거예요? 예, 러시아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예. 자, 일단은 그 젤린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정말 깜짝 방문이었고 거의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극비리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까지 네네. 기차 타고 가서 폴란드에서 다시 군수송기 타고서 미국까지 왔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예. 그만큼 사실 그렇게 갈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내년에도 계속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또 이미 서방 정상들에게 겨울까지 지원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네. 겨울이 본격적으로 와서 또 일정한 그 전과도 거두었지만 러시아군을 몰아내지는 못했죠. 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포함해서 1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원조를 약속했고요. 예. 또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은 이미 뭐 480억 달러 규모의 원조도 제공했고 내년에 또 4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조금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정적 기류가 미국 의회에 있다? 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게 좀 껄끄럽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원의 규모가 갈수록 이제 눈높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략을 당한 쪽인 것뿐만이 아니고 네네. 이 푸틴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핵 전력은 국가 주권 보장의 핵심 요소다. 예? 네네. 뭐 그리고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르마트가 조만간 실전에 배치될 것이다. 뭐 이게 핵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네. 사실 좀 겁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건 아니고요. 예. 서방과의 핵 전쟁에 대비한 전투 준비 태세 유지 그리고 핵 무력 체계 개선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 미국 역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협상의 필요성을 양측이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일으키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습니다. 아하. 예, 따라서 핵무기 위협은 하되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고요. 예. 현재도 전세가 러시아의 주권이 위험할 정도로 절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전술핵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는데 협상용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말이에요. 네네. 그 메드베데프 전 그 러시아 대통령이니까 저 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 아닙니까? 그죠? 네네. 베이징에서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왜 만났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내용을 러시아 언론이 크게 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안보회의 부의장, 그러니까 의장은 푸틴이죠. 예, 부의장이고 또 측근 중에 한 명이고 또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방문했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드베프 대통령이 러시아 여당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여당의 대표단을 이끌고 시진핑 주석의 재선하고 또 20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 방문한 겁니다. 예.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 간에 당대 당 채널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메드베프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후에 매우 호전적인 발언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예. 이 기회를 존재감을 보여주는 걸로 좀 활용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신블록화의 어떤 죄송합니다. 신블록화 이런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는 없나요? 네, 그렇죠. 중러 관계의 밀착은 뭐 이미 전쟁 전부터 이미 뭐 2000년대부터 시작된 예. 것이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19일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 벨라루스가 네. 지금 러시아의 맹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90년대 말부터 연합국가를 창설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벨라루스 루카신코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가졌고. 근데 네, 네. 그 아직까지는 벨라루스가 참전하지는 않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루카신코 대통령이 그 계속해서 러시아의 참전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고 또 그걸 통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해 왔지만 예. 러시아 요청을 쉽게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러시아 지금 벨라루스에는 벨라루스 러시아 지역 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벨라루스 군 전체 7만 명하고 러시아 군 9천 명이 배치돼 있거든요. 예. 러시아가 이른바 이제 재공세를 하기 위해서는 키예프 방면으로, 그러니까 키우 방면으로 이 지역군을 동원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참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것은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 또 군사 훈련이나 군사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예. 참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바로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참전한 다음에 발표한다. 그렇죠. 군사를 예. 움직인 이후에 아마 예. 나타나겠죠. 어떤 합의가 참전할 있어요.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그건 아니 뭐 그 제가요 뭐 정확하게 뭐 62.5% 뭐 근데,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벨라루스의 협조와 벨라루스에서 그 키우 방면으로의 병력 이동 없이는 예. 러시아의 재공세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군요.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이 관심 두는 이유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핵 문제 자꾸 이제 네. 푸틴 대통령이 핵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타격을 좀 간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언제쯤 이 어떻게 이게 언제쯤 결말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전쟁이요. 예, 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갔었거든요. 예. 거기서도 현지 전문가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장기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요? 뭐 이걸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24년 3월에 양국 모두 대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1년여 앞둔 이 상황에서 양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인데 그럼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양측의 요구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한 철수, 전범 처벌, 배상금 지급 이런 높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고요. 예. 러시아는 일단 지금 점령하고 병합한 영토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강대국 안전보장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지원을 당분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끝낼 명분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근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볼 때에는 전쟁이 오래 끌잖아요. 특히 네. 이제 러시아 같은 대국과 우크라이나 같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의 싸움에서 이게 전쟁을 오래 끌면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큰 나라가 피해를 보거든요. 궁극적으로. 예? 작은 나라도 피해를 보죠. 아니, 물론 그 피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현재 이제 현지의 여론들을 보면요. 예.
현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분 동원령 이후에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예. 여전히 79%에 달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전쟁 전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예.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더 집중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국기 결집 보입니다.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시작했으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래 끌면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그렇죠. 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후방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전쟁의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네, 경제 안정적이거든요. 네. 물론 장기화됐을 때는 러시아 경제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성장에. 근데 그 장기화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게 이 어느 정도 이게 전쟁이 오래돼야지 장기화냐 이게 이제 개념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예상도 어렵뿐만 아니라 개념 규정도 어려운데 어쨌든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최소한도 2024년 3월 이후까지는 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섣부르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양국의 지도자의 정치적인 운명을 건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예. 쉽게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인데 이 세계의 평화 이거는 정말 추상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시 되뇌어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예,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지성훈 교수였습니다.